다은쌤 몇 살이에요? 애인 있어요? 돈 얼마 벌어요? 여러분은 어떤 질문을 하고 있나요? 저는 강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. 적게는 몇십 명, 많게는 몇백 명 앞에서 이야기를 나눌 때도 있습니다. 강의가 끝나고 나면 대부분 시간을 할애해서 질문을 받으려고 합니다. 자유롭게 질문해 주세요 라고 말하면 정말 뻔한 질문들이 나옵니다. 다은쌤 몇 살이에요? 애인 있어요? 돈 얼마 벌어요? 그러니까 질문에는 품격이 있습니다. 여러분이 사용하는 말에는 여러분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비춰지고 있습니다. 우선 개인정보와 비밀정보는 구분했으면 좋겠습니다. 제 나이든 제 애인이든 개인정보입니다. 그런데 비밀정보는 아니죠. 제 주변에 누군가는 알고 있으니까요. 비밀정보는 세상에 아무도 몰랐으면 하는 나만의 정보입니다. 네, 누군가는 제 개인정보를 알고 있습니다. 그래서 누군가는 정말 저에게 궁금해서 물었을 수도 있겠죠. 하지만 개인정보는 친하지 않은 다수의 사람이 모인 자리에서 묻는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. 몇 번 안 본 사이인데 처음부터 나이나 애인과 같은 개인정보를 묻는다면 그 사람은 지위나 권위 또는 유리한 상황을 사용해서 대답을 강요하고 있는 건 아니겠죠? 아무나 보는 댓글에서도 개인정보를 묻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. 개인정보가 정 궁금하다면 개인적으로 먼저 친해져야 합니다. 그리고 개인적으로 같이 있을 때 물어보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. 학생들의 특강이 끝나고 나면 질문을 받기 전에 저는 분명히 말합니다. 질문에는 품격이 있다고. 저의 개인정보가 궁금한 친구들은 강의가 끝나고 개인적으로 찾아와서 물어달라고 말이죠. 또한 인터넷으로 바로 검색해서 알 수 있는 질문들은 하지 말아달라고도 말합니다. 정말 이 순간 우리가 만났을 때 물어보고 싶은 그런 질문들을 해달라고 말이죠. 여러분은 어떤 질문을 하고 있나요? 여러분의 질문의 품격은 어떤가요?